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서울의 서울 동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7월 달에 운세 궁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원숭이띠 31세, 43세, 55세에 원숭이띠인 분들 제가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1세에 나는 원숭이띠들. 근데 이 원숭이가 올해 3세 들어온 건 다들 아시죠? 그 원숭이띠 31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연애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올해는 좋고요. 그리고 뭐 어떠한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 짝이다 생각할 수 있는 올해는 이런 운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고르시고 잘 선택하셔서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고요. 31세 금전. 31세 금전은 아직까지는 금전 문이 뭐 열려 있거나 그렇지는 아직은 않지만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좋은 일은 있을 것인데 그래도 7월 달이 지나면서부터는 31세 금전운은 좋습니다. 그러니 잘 앞을 보시고 가시면서 금전 금전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내 거다 싶으면 확 휘어잡으세요. 그러면 다내 것이 되니 잘하셔서 금전은 잘 지키시고 좋은 운기에 그래도 많은 돈 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세에 제가 직장 가지신 분들 직장운을 말씀드릴게요. 직장운에 31세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장의 이동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진 직장이 있는 분들은 그 직장에서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갈 수 있는 운기가 있으니 이분들은 그래도 내가 가진 직장에서 잘하셔서 그래도 내가 한 단계 올라가고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이 운기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세 원숭이띠, 그래도 금전운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43세는 그렇게 뭐 좋다라고 제가 볼 수는 없고요.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내가 지키고자 한다고 하면 그게 내 돈이고 다잘 지켜서 간다고 하면 그게 내 거이니 그냥 올해는 그냥 다 43세의 운세들은 그냥 갖고 가세요. 가지고 있는 거 지킨다는 마음만 가지고 가시다 보면 내년 수에 가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공수가 나오니 선택하셔서 갖고 있는 금전만 잘 지키시고 43세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거는 나한테는 그런 운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투자를 한다든가 어디다가 돈을 갖다 놓고 내가 어떠한 뭐 조그마한 거라도 내가 이자를 받는다 하물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남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굴린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43성 문서는 이분들이 제가 갖고자 하는 문서가 있다고 하면 가질 수 있는 문서의 문은 열려는 있지만 그래도 삼재에 들어서서 어떠한 문서를 가지려고 할 때에는 문서 운은 있지만 내가 그 운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래도 삼재에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상담 한번 해보시고 내가 더 좋은 거, 큰거 얻고자 하는 문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55세 원숭이띠들, 이분들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기가 그 삼재가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주춤한다고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금전운도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내가 얼마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분들이 그분이 들어오기 전에 그 돈이 나가야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금전운에서는 조금 어디다가 뭐 일을 하거나 하실 적에 사업에 쓰시는 돈을 조금은 아껴야 되고 안으로다가 내가 조금 소나기에 쥐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분이 뭐 55세에서 매매권은 제가 하려고 하면 어떠한 거든 내가 매매는 잘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문서를 잡지는 못하니까 매매할 수 있는 건이 있다고 하면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큰 이득은 없습니다. 이득은 없으니 얻고자 하실 때에는 그래도 좋은 선생님 만나세요. 만나셔서 상담 한번 해보시고 삼재풀이 한 번도 하시면서 피해서 가실 거는 피해서 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7월달 원숭이띠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공수로 만나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